반가워요, 권수님들. 오늘은 교재 활용법에 대해서 게스트를 찍게 됐습니다. 제 방이고요. 제 무릎에는 써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써니, 인사 좀 해봐. 안녕. 지금 머털이에요. 안녕. 여러분들이 교재를 구매하시면 손시간 개념 완성에서는 네, 이렇게 두권 세트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본교재고요. 본교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게 두껍지가 않고 단권화 하기 딱 좋은 노트입니다. 제목이 온리원 노트예요. 여러분들만의 노트로 수능 시험장에 들고 가게 될 단권화가 가능한 개념 교재입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대부분 이 교재를 이용할 텐데 이 교재는 크게 두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필기를 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필기하기 전에 많진 않은데 빈칸이나 아니면 표로 대부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알차게 필기를 하시면 되고 두 번째 파트는 뒤에 가시면 네, 이렇게 본교재 서술 부분이 있습니다. 아주 상세하게 보이시나요? 단어 뜻도 다 들어가 있고요. 앞에 필기 노트와 일치하는 순서로 본교재 서술이 들어가 있어요. 필기 노트 부분에 뒤에 본교재를 어디를 보면 되는지 페이지가 다 매칭돼서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시고 필기 노트로 복습을 한 다음에 뒤에 본교재 서술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리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교재가 단권화가 가능한 이유는 뒤에 선지, 노트 정리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선생님 진짜 많이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한 페이지에 한 10개 넘게 18페이지나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손시안 개념 완성뿐만 아니라 후속 커리들을 따라오면서 정말 정리하고 싶은 신박한 선지나 아니면 여러분들 반복해서 틀리는 부분을 잘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뒤에 가면 오답 노트 문제 정리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특히 후속 쿼리 중에 표 강좌에서 정말 유용하게 쓸 텐데 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방법은 진짜 난 몰랐는데 수업을 통해서 새롭게 알게 됐다. 문제 자체를 정말 가져가고 싶다 하는 문항들이 꼭 있습니다. 그런 문항들을 하나하나 정립해 놓으면 되는 네, 그러한 온리원 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1년 동안 열심히 손쌤 수업을 듣고 이 노트에 정말 많은 걸 담아서 수능 시험장 직전에 정말 든든하게 안고 가시면 되는 교재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워크북이에요. 워크북인데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교재 선생님 스티커가 있어서 좀 붙여봤는데 여기 스티커. 자, 아무튼 워크북은 약간 좀 볼륨이 있긴 한데 가벼워요. 자, 들고 다니기 좋으실 거고 수업 때도 이 워크북에 있는 주요 문항들을 풀기 때문에 좀 준비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죠. 두 권을 같이. 자, 워크북의 경우는 주제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8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8개의 사회문화 필수적인 주제들. 각 주제마다 정말 뭐랄까 알차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제마다 핵심 개념 빈칸 채우기, 그리고 5종 교과서 문구 분석. 여러분들이 빈칸을 채우시면 되고, 그리고 뒤로 넘기면, 네, 출제된 지문들 분석이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푸시면 되고, 이 지문들을 분석할 때 어디를 읽어야 되는지 선생님이 손쌤 팁으로 다 일일이 적어놨어요. 그리고 OX 분석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출된 선지들 중에서 좀 기억해야 되는 선지들과 그것의 어려운 선지의 음성 지원 해설을 이렇게 담아놨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면 이제 완성형 문제가 진행이 되는데, 완성형 문제는 주제별로 10문제 내외고요. 기본 문항과 고난도 문항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문제들이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총 278문항이거든요. 따로 개념 강좌를 들으면서 기출 문제집을 사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모 이후에 선생님의 기출 분석서가 나오기도 하거니와 이 교재로 다 커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뒤에 이제 상세한 해설이나 정답이 있고요. 그리고 맨 뒤에는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하프 모의고사, 풀 모의고사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념이 끝날 때쯤이면
3월 학평을 보게 돼요. 그래서 고3으로서, 수험생으로서 집체 모의고사를 긴장하면서 처음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그 모의고사를 대비하고자 하프모의고사, 풀모의고사 두 세트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하프모의고사는 대단원 1, 2, 3, 풀모의고사는 전범위. 네, 그래서 20문제 두 세트와 해설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OMR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 재고, OMR 마킹까지 30분 재고 사회문화 모의고사를 연습하면 되는 그런 교재입니다. 정말 이 교재들은 특히나 워크북은 올해 신설됐기 때문에 정말 많이 신경을 썼고요. 6명이서 정말 여러 번 검토를 봤어요. 진짜로. 토 나올 때까지. 그래서 단어 하나, 띄어쓰기 하나, 정답 해설 매칭 이런 것들 정말 다 심도 있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고 보셔도 되고요. 써니야? 거의 완벽에 가까운 교재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디자인만큼이나 예쁜 표지만큼이나 여러분들 내용도 알차니까 선생님이 열심히 준비한 이 교재로 우리 수능사회문화의 초석 1등급의 기본인 개념 강좌를 열심히 한번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는 강의에서 뵐게요. 안녕!